안녕하세요, JP입니다. 깔끔하게 구획 정리가 되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곧 큰 건물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오늘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이 아닌 경기도 시흥시로 떠나봅니다. 정왕동 쪽에 있는 시화공단은 산업단지를 비롯한 배후 주거지가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그 외 시흥시의 행정구역에 많은 부분들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시흥시청 인근의 장곡, 장현, 능곡 등 중심 생활권에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교판교선, 서해선, 신안산선 철도와 관련된 교통호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청에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주거뿐만 아니라 인천, 광명, 안산 등의 타지역의 산업단지들을 중간에서 연결하며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 매물은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JP가 지산 현장에 직접 가서 드론으로 입지를 확인하고 발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떠나보실까요? 지도에서 입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하고 서해선 시흥 능곡역에서 도보 8분 이내 거리입니다. 시흥시청 아래 장현지구와 능곡지구 사이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양쪽의 주거단지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3개의 블록 중에 가운데 위치하게 될 더 플렉스 지산입니다. 양쪽에 있는 1블럭과 3블럭에도 지산이 들어설 계획은 있지만 현재의 공사비와 물가를 감안한다면 이번 분양 물건이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지면적 948평에 연면적 7,500평의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된 건물로 지하 1층, 2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1종, 2종 근생의 지원시설, 2층에서 7층까지는 드라이브인 형태의 공장, 8층에서 10층은 섹션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 형태의 건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선 신안산선의 더블 역세권 시흥 능곡역 8분 거리. 두 번째, 드라이브인 시스템. 세 번째, 신안산선 월판선 서해선 연장의 개발 호재. 네 번째, 광명 테크노밸리 등의 산업단지 인접한 배후 수요. 다섯 번째, DSR 전매 제한 대출 등의 혜택. 여섯 번째, 모다 아울렛 등의 도보로 가능한 문화 생활권. 그리고 더 플렉스의 지산으로 최적화된 장점 6가지입니다. 5.5m의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갖췄습니다. 공장 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 제곱미터당 1.2톤의 하중을 견디는 바닥, 3톤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업무와 생활을 동시에 누리는 옵션들을 갖춘 생활용 오피스, 스크린 골프, 코인 세탁 등의 편의 시설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들을 제공합니다. 더 플렉스 지산의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에 비해 전매 제한이 없고, 주택수 걱정이 없고,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재산세, 법인세,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누리는 장현지구의 드라이브인 지산 오피스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